안트로젠이 보시면 여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슈팅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주봉을 잠깐 볼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움직이다가, 그죠? 그다음에 주가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그림을 딱 보면 어때요? 그림 자체를 매집을 해서 뭔가를 한번 슈팅을 한번 보내기 위한 움직임이 여기서 드러난다, 그죠? 여기서 한번 들어서 올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들어서 올리지를 않고 주가를 오히려 하단으로 뺍니다. 쫙 빠져요. 그냥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34,000원대에서 이제 50% 가까이 빠지죠. 급락 후에 이 양봉이 형성되는데, 자, 요런 자리 자체가 일종의 매집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냥 요게 이제 23,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강하게 이제 뽑아서 요런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하겠죠. 그림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제 머물다가, 자,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뽀 하다가 이제 탁 빠지고, 요번에 다시 한번 팍 치면서 이런 식으로 각을 좀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 다음에 급등이거든요. 급락과 급등은 일심 뭐라고 할까, 이제 자홍동체? 반드시 이제 붙어 다니는 애들이죠. 천하대장군 있으면 밖에 옆에 이제 지하 여장군 있듯이 숟가락과 젓가락 같은 사이예요. 여기서 급등이 이제 나오면서 시세를 한번 크게 뽑는 거죠. 뽑아가지고 지금 그 위에 요 자리에 대해서도 슈팅이 한번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에서 거래량 터졌던 이거는 이익 실현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익 실현 봐야 돼요, 사실. 그럼 이거는 여기가 상당한 저항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이 음봉은 깨기 힘든 음봉이에요. 다시 이 자리까지 안 갑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23,500원에 매집이 밑에서 이루어졌는데, 23,800원까지 이게 1000% 올랐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다시 이만큼 올라간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 부분 매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저항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럼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에서 한 번에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한 번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겠죠. 여기 6만 원 자리에서. 근데 여기 6만 원에서 34,000원까지 여기는 뻥 뚫려 있는 구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구간이에요. 받쳐줄 수 있는 아무런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오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자, 여기 기술적 반등 나오죠?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약합니다. 대신 그 밑에 그자리까지 내려가겠죠,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왔죠? 기술적 반등. 이건 여기서 그냥 기술적 반등 또 붙인 거죠. 주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흘러, 이러, 쭈르르르르 흘러내리는 게, 여기까지 박혀버린 거예요. 요 자리까지 내려왔죠. 요 자리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반등 나왔거든요. 차라리 이런 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급등이 몇번 붙었기 때문에, 이평에 대한 부분을 좀 붙여주는 게 맞아요. 제가 볼때 45,000원 밑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한다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너무 떠 있잖아요. 자, 이런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보시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